이게 담도암이 그 발생 부위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된다. 네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제 발생 부위에 따라서 그 원인도 네. 다르고 치료법도 다르고 그러는데 네. 담도라는 거는 간 안에 아주 작은 담도부터 그게 모이는 이제 간 문부가 있고 바깥에 흘러내리는 간의 담도가 있는데 간 내 담도암은 생기는 원인이 주로 간 내 담석 혹은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은 간디스토마가 큰 원인이 됩니다. 기생충이죠. 이제 네네. 여러 민물고기가 숙주가 되고요. 네. 그 민물고기를 날로 먹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알을 낳고 그것이 간 내에 여기에 박혀가지고 결국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담도암이 주로 낙동강변, 무슨 영산강변 이렇게 강을 끼고 네. 있던 그 주변의 주민분들에서 담도암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거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간내 담도나 간문부암 이런 것들의 원인이 아마 지금도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간디스토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는 네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간 내 담석이 또 많이 생겨요. 그 돌이 있는 경우에 돌을 빼주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돌과 동시에 간 내 협착, 좁아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간의 담도가 좁아지게 되면 슬개물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고 네네. 그것 때문에 슬개물이 고이기 때문에 슬개물의 화학적 손상이 바뀝니다. 바뀐 결과로 담도를 덮고 있는 담도 점막에 그 자극이 돼가지고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좁아지게 네. 되면은 2차적으로 좁아진 뒤쪽으로는 간의 실질이 쪼그라듭니다. 네. 그럼 위축이 오고 담도의 협착이 심하게 되면은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면은 제거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그것이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간 내 담석 환자의 10분 중에 한 분이 평생 동안에 간 내 담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간 내 담석이 네네네. 생겼을 때 네. 돌을 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돌 때문에 담도의 협착, 좁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목적도 있고요. 만약에 방지가 안 되고 협착이 심하게 초래가 돼서 간의 실질이 위축이 됐다 그러면 간을 절제를 해주는 것이 치료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간 안에 담도의 돌이지 네. 담낭의 돌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간 내 담석이 생기는 그런 네. 기전하고 담낭의 돌이 생기는 기전하고는 달라요. 담낭의 담석은 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80 내지 90% 이상이 대사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안에 여러 가지 지방 성분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담즙산, 또 포스폴리피드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중에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네.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많게 되면은 다른 정상인보다 많게 되면은 담낭에 결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담낭에 돌이 있으면 이게 담낭암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석은 담낭암의 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담석이 담낭암의 원인이라고 그러면은 증상에 관계없이 합병증이 오냐 안 오냐에 관계없이 슬개를 떼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원인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담낭암이 있는 경우에 담석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네. 담석이 담낭암 때문에 담즙의 흐름이 정체가 돼가지고 2차적으로 돌이 생긴 거지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담낭에 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적도에 사는 원주민들이 돌이 많을까요? 네. 왠지 추운 곳? 맞아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네. 말도 있어요. Turn from cold. 그러니까 돌은 추운 데서 왔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스키모나 스웨덴 같이 추운 지방에 사는 분들은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수만 년에 걸친 유전적인 변이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 먹을 것이 흔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 몸에 들어온 에너지를 비축해두는 간에 예, 저장해두는 그런 쪽으로 유전자가 발전이 됐어요. 네. 근데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일어나면 주변에 과일이고 동물이고 생선이고 많으니까 자기 몸 안에 그걸 비축해둘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근데 몸의 그런 영양, 즉 콜레스테롤 같은 영양분을 비축해두는 쪽으로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 대가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으로 나가는 그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족에서는 네. 훨씬 담석의 유병률이 높죠. 대신에 이제 아까 말 반대로 적도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모든 질환은 수만 년에 걸친 유전적인 그런 그 변이 때문에 생긴 건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아까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좀 많고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랬는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한 300년 전에 왜 미국으로 끌려간 그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네. 후손들이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그분들은 또 돌이 또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후천적으로 네. 뭐 정크푸드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후천적인 영향으로 또 간에서 만들어진 네.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래서 담석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유전적인 이유, 좀 천천적인 이유뿐만 예, 아니라 예. 후천적으로도 콜레스테롤의 양이 예, 많아져서 그런 거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담낭에 생긴 돌은 네. 담낭암의 원인이 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담낭에 돌이 있다 하더라도 암이 걱정이 돼서 미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